그래서 이제 드가의 걸작들을 보면, 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구성의 묘가 확실하죠. 보면 이쪽에 딱 이제 무게를 두고, 예, 이쪽에 무게를 두고 이렇게 흐르는 흐름이라는 것을 화가가 면밀하게 계산해가지고, 그러니까 드가는 이제 이 구도 안에서 이제 이 무용수를 약간 아래에 두는 게 좋을까, 약간 위에 두는 게 좋을까, 이것들을 아주 정밀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꽂아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이를테면 그 고개사를 그린 드가의 그림인데 이 경우도 대개는 이제 밑그림을 봐서 보면 더 알 수가 있지만은 이 구성이라든가 어떤 이제 시각적 효과와 화면의 구성들을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건데 드가는 그 얼른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드러날 때는 그렇게 공들인 것 같이 않아 보이지만은 이 전체 효과를 위해서 대단히 공을 들여가지고 그림을 구성을 하고 그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 만에는 정말 그냥 예 정말 대충대충 그래요. 예, 보면 이 그림 같은 경우도 드가의 이 그림에서 어떤 정확한 중심과 균형, 예, 그리고 이 역동성에 비하면 만의 그림은 그냥 흐르는 거죠. 그냥 예, 질질질 흐르는 거죠. 예, 보면 어쩌면 그래서 이게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날의 사회라든가 어떤 인간 군상 그리고 또 인간의 역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을 약간은 의도치 않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만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예, 중요한 건 이거야. 예. 첫눈에 본 것을 그리는 것이고, 그래서 잘 되면 그걸로 족하고, 예. 잘 안 되면 다시 그리지 뭐. 예. 그러니까. 이걸 빼고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문제다. 라는 것이었죠. 예. 예. 호기롭군요. 예. 보면. 예. 우리가 앞서 우리는 이제, 자, 예. 앵그르 같은 이 화가의 아주 정교하고 이제 공들인 그림을 봤습니다. 예, 보면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불과 한 50년 뒤에 이런 그림이 등장을 했어요. 자, 같이 볼까요? 예.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새로운 시대가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보면은. 그리고 이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시냐고 물어보고 싶기도 하는데 대답을 회피하실 것 같아서 예 그거 하나는 분명할 것 같아요. 1차 왼쪽의 그림은 분명히 1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은 제가 보기에는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이틀이면 그랬을 거예요. 예 아무튼 예 자 만에 속사의 대가인 것이죠. 자, 그리고 과거의 어떤 회화와 조형의 원칙을 뛰어넘는 조형, 새로운 조형을 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강조를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만에는 그런 천재를 갖고 있었던 거이긴 했는데, 자기가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예, 의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보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새로운 미술의 기수가 되는 것이죠. 젊고 소위 혁신적인 예술가들은 그래서 마네를 자기의 스승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소수파였지만요. 자, 이 그림은 마네가 주인공이니까요. 제목부터가 이제 드라크루아에 대한 경의라고 해가지고 이제 팡탱 라투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드라크루아는 그림 안에 있죠? 그림 속 그림에 있어요. 예, 이 사람입니다. 예. 자, 이제 19세기 중반에 이들 젊은 예술가들은, 그러니까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술의 신, 예, 예술의 터줏대감은 드라크루아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앵그르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자, 이 드라크루아를 둘러싼 예술가 군상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네죠. 예. 마네를 그래도 드라크루아에 제일 가깝게 붙여놨네요. 예. 자, 그리고 뭔가 이렇게, 예, 약간 쿨한 표정이 이 사람이 휘슬러입니다. 휘슬러. 자, 그리고 이 사람이 팡탱 라투르 본인이에요. 예, 겸손하게 이제 이쯤에다 이제 앉혀놨고, 자, 보들레르죠. 예. 그리고 몇 년 뒤에 팡탱 라투르는 또 비슷한 종류의 그림을 또 그렸어요. 자, 그 그림은 마네에 대한 경의입니다. 아까는 이제 드라크루아에 대한 경의였는데, 이제 자, 드라크루아의 시대, 그리고 이제 그럼 새로운 시대에 이제 예술을 주도하는 자, 예술에서의 대장님은 누구냐? 이제 마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마네가 화실에서 자 거들먹거리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자, 마네예요. 예. 그러고는 이제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보다 조금 더 젊은 햇병아리 예술가들과 평론가들을 여기다 꽂아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림이 또 좀 웃겨요, 약간은. 이 사람이 이제 아스트리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네한테 호의적이었던 비평가예요, 아스트리크. 그리고 에밀 졸라입니다. 예, 졸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인상주의 그룹에 속하게 된 프레드릭 바지우. 그리고 르누아르예요. 예, 이때는 뭔가 약간은 좀 약간 예, 뭔가 의기소침한 모습이죠. 예, 그리고 르누아르. 그리고 방탱 라투르는 이 사람을 별로 안 좋아했나 봐요. 모네입니다. 예, 예, 끝머리에다가 거의 뭐 이쯤 되면 거의 굴욕이죠. 아, 차라리 안 그린 게 낫겠죠. 예, 예, 그러면은 나중에 뒷날 이제 인상주의를 이끌 때 예, 모네가 그걸 주도했던 걸 생각을 해본다면 예, 뭔가 어쨌든간에 예, 이런 식으로 마네는 새로운 예술가들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어쨌든 당시에 주류 예술가들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그들이고 이들은 소수파라고 할 수가 있죠. 마네가 이제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예, 물론 싫어하는 사람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예, 이 사람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3세입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조카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삼촌의 위세를 등에 업고 예, 황제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이제 원래는 이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었는데 대통령 임기가 끝날 무렵이 되니까 이제 그럼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헌법을 바꿔가지고 이제 황제가 되었던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막 요즘식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인 거죠. 대통령이 왕이 되다니 약간 그런 식이죠. 그래서 마네는 나폴레옹 3세를 끔찍이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쿠데타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뭐 사살당하고 뭐 약간 고통을 겪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몹시 싫어했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마네는 이 나폴레옹 3세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폴레옹 3세가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실은 이때 온 세계 온 사방으로 뭔가 패권, 소위 식민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멕시코였습니다. 멕시코에 프랑스군이 쳐들어갔죠. 그래서 멕시코를, 이제 멕시코에다가, 일단 그렇다고 이제 대뜸 프랑스 걸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짜,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러다면 이제 제국이라고 하면 이제 괴뢰, 그러니까 꼭두각시 황제가 필요하니까 꼭두각시 황제를 막시밀리안을 앉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 사람이 아니고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시밀리안이 황제가 된 멕시코 제국이 성립이 됐는데 당연히 이제 잘 될 수가 없죠.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미국도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프랑스군이 철수를 해버렸죠. 그랬더니 막시밀리안만은 멕시코에 남아가지고 황제로서의 체면을 지키고 있다가 결국은 멕시코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총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네의 이 그림은 자 여기서 이제 막시밀리안은 이 사람이에요. 이 점잖은 이 노인, 예, 노인처럼 보이는 이 사람입니다. 예, 막시밀리안은 그러니까 마네는 그렇게 여기서 주장을 하는 거죠. 이 막시밀리안이라는 어떻게 보면 무고한 사람이 나폴레옹 3세의 그 노름에 희생양이 된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멕시코 병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프랑스 병사들의 모습으로 그려놨어요. 이제 프랑스인들이 막시밀리안을 죽게 만들었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병사 한 명이 이제 총을 재고 있는데 이 남자는 어째 뭔가 나폴레옹 3세하고 좀 닮아 보여요. 예,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마네에 약간 예, 의도가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어쨌든 마네는 분명히 현대적인 예술가이면서 동시에 어떤 정치적인 색깔도 갖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도 드러내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네의 부인입니다. 예, 일찍 결혼을 했죠. 예. 원래 제가 마네의 부인은 이제 슈잔, 이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원래 마네 집안의 피아노 선생님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마네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예, 애인이 되고 결혼을 했던 것이죠. 예. 자, 근데 마네와 이제 이 부인과의 관계 사이는 약간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마네 집안에 아주 이상한 게 있죠. 마네의 그림에는 이렇게 생긴 남자애가 자꾸 나옵니다. 예, 남자애인데, 자, 이름이 레옹 렌호프라고 되어 있어요. 레옹입니다. 렌호프는
휘잔의 성이에요. 자, 그럼 휘잔의 남동생이라고 보통 기록이 돼 있어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남동생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예. 실은 휘잔의 아들입니다. 예. 그럼 아버지가 누구냐? 100% 확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레옹의 아버지는 마네의 아버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휘잔은 마네와 관계가 있는 거랑 별개로 마네의 아버지랑도 관계가 있었고요. 예, 마네의 아버지와의 사이에 레옹이 태어났던 것이죠. 예. 그리고 그런 상태로 마네랑 결혼한 것입니다. 예, 처음에는 그래서 레옹은 약간은 이제 약간 신분이 애매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래서 약간 마네의 자식처럼 그렇게 취급을 예, 하게 되었습니다. 예, 보면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발코니 그림에 이 잘 안 보이잖아요. 여기 뒤에 숨어있는 한 남자. 이 남자도 레옹입니다. 예. 마치 레옹의 어떤 집안에서의 입지를 보여준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예, 보면. 자, 예, 그래요. 집안의 비밀을 보여주는 약간 암시하는 그림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리고 이 그림은 마네가, 예, 아주 아꼈던 어떤 여성에 대한, 예, 어떤, 뭐랄까, 감정을 좀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하죠. 예, 누군지 아시겠죠? 이 여성. 예, 여성 화가인 베르트 모리조입니다. 인상주의 그룹에 속했던 여성 화가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네의 아내한테서 그림을 배우는 제자였는데 그림을 배우기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마네의 여러 그림에서 모델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리조를 그린 그림들은 모리조를 그린 이제 마네가 그린 그림들은 거의 하나같이 다들 이렇게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예. 모리조는 당대의 미녀였다고 하는군요. 예. 오른쪽이 이제 모리조의 사진, 예. 그리고 왼쪽이 자 그럼 모리조를 약간 도발적으로 묘사한 마네가 그린 그림이에요. 모리조와 마네는 역시 이것도 100% 확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 뭔가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예,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 아무튼 예, 예, 둘이 되게 좋아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마네한테는 부인이 있었죠.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결혼을 할 수가 없었죠. 예, 보면 그래서 이 둘은 뭔가 궁리를 하다가 결론을 이상한 결론을 내게 됐어요. 모리조가 마네랑 결혼할 수 없으니까 그럼 마네의 동생하고 결혼하는 걸로. 예, 예, 외젠 마네입니다. 예. 마네는 이제 에두아르 마네고, 예, 예, 남동생이 있었는데, 마네하고 많이 닮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마네랑 결혼할 수 없으니까 그럼 닮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약간 뭐 그런 식이 되는 것이죠. 예. 예. 얄궂게도 이제 드가가 그렸네요, 그림은. 마네와 드가를 이렇게 저렇게 계속 비교를 하는데, 마네와 드가는 처음에 루브르 미술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오늘날은 약간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많진 않은데 루브르에는 이 엄청나게 큰 화판을 들고 예, 앞에 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여성이 있죠. 예, 여기도 이제 예, 화판을 앞에 놓고 그리고 있는 여성이 있죠. 그림을 모사를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루브르 같은 곳은 그냥 단순히 그냥 그림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과거의 전통을 교육하는 공간이기도 했던 것이죠. 물론 아무나 그림을 그릴 수는 없었고 일종의 어떤 모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드가가 이제 루브르에서 이제 루브르에 있는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이제 모사를 하고 있었죠. 예, 그랬더니 마네가 이제 그걸 보고 말을 걸어가지고 이제 그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접점이 없는 이 두 젊은이가 예, 친구가 됐어요. 예, 보면은. 예. 아마 그때 나이가 이제 드가는 20대 후반, 그리고 마네가 드가보다 두 살 많거든요. 그러니까 30대가 예, 서른이 막 되려고 말려고 했을 때, 그때였습니다. 예. 그러고는 여기서 중요한 게, 마네는 드가를 자기의 동아리로 데려가서 소개했습니다. 카페 게르부아에 모였던 이제 어중이 떠중이 혹은 새로운 예술가들입니다. 이들이 나중에 뒷날 인상주의 그룹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앞으로 뭘 하게 될지 그런 전망이 없이 뭔가 새로움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냥 서로 어떻게 보면 그냥 논쟁으로 그냥 나를 세던 이제 혈기방장한 젊은 예술가 그룹이었던 것이죠. 여기 예, 드가를 소개를 시켰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드가가 소위 인상주의 안에서 갖게 되는 네트워크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마네가 준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 거예요. 예.
예컨대 이제 카페 게르부와의 드가가 데뷔했습니다. 예. 데뷔하자마자 드가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하는군요. 왜냐하면 드가가 독설 대마왕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입시만 하면 끝내줬다고 합니다. 예. 자, 드가와 마네는 서로,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말도 잘 통했고 예술가로서의 어떤 이제 그런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친했고요. 예, 서로를 많이 존중을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들의 우정이라는 건 이제 약간 한 20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 이들의 관계에서는 약간 미묘한 긴장이라는 것이 예, 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술가로서의 어떤 경쟁의식인 거예요. 마네는 드가를 물론 존중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은근 약간 무시한 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드가가 그린 많은 그림들이 실은 마네가 시작을 한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이를테면 드가는 우리가 경마로 유명하지만 마네가 그래도 한 발짝 먼저 경마를 그린 거예요. 예, 그 경마장에도 데려가고. 예, 그러니까 마네는 정말 이제 경마 몇 장만 그리고 말았는데 예, 드가는 이제 경마를 많이 그렸죠. 뭐 아니면 우리가 저번에 봤던 이 압생트 이런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 경우도 이제 예, 압생트를 앞에 놓고 한마디로 이제 방향 없는 인간. 그런데 마네도 일찍이 압생트를 그렸습니다. 예, 훨씬 일찍 그렸죠. 훨씬 일찍. 예. 이게 압생트예요. 예, 보면은 예, 그냥 이제 그냥 주정뱅이인 것이죠. 예, 보면. 그래서 드가의 그림이 물론 이제 구성적으로는 훨씬 더 뛰어나고 이제 복잡하고 정교하지만 마네가 그러니까 마네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해요. 뭐냐면 원래 드가는 이를테면 시대착오적인 역사화나 그리고 있었던 한마디로 전망이 없었던 그런 입장이 사람이었는데 마네 본인이 이를테면 당대의 일상을 그리는 걸 보고 예, 한마디로 드가도 자기를 따라가지고 당대의 일상을 그리게 되었다. 한마디로 이제 드가 너는 나 때문에 용된 거다 라는 어떤 그런 입장이었던 것이죠. 예, 어느 정도는 진실입니다. 예, 보면은 예, 분명히 그래서 마네를 통해가지고 드가는 예, 당대의 현실과 일상을 묘사하는 데 뛰어들게 된 것이죠. 물론 이제 그 뒤에 자기의 스타일을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드가랑 마네의 어떤 이런 긴장과 묘한 갈등이 폭발한 계기가 있는데 그게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때문에 드가와 마네의 관계는 최대의 위기를 맞았고 거의 절교 직전까지 갔습니다. 예. 절교를 안 한 게 이상할 정도예요. 자, 보시면 이 그림은 그림 속에 있는 인물들은 마네와 마네 부인입니다. 예, 마네는 이제 소파에 이제 널브러져 있고 예, 마네 부인은 이제 피아노 선생님이니까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거죠. 그걸 드가가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는 드가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얼굴이 잘려 있죠. 얼굴이 잘려 있습니다. 예, 그림이 예. 이 그림이 잘린 그림이에요. 잘린 그림.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피아노도 있고 얼굴도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드가가 이걸 이제 마네 부부를 그려가지고 마네한테 선물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마네 집에 갔더니 자기가 그려서 선물한 그림이 이 모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림을 누군가 자른 거죠. 예, 이렇게 자른 거죠. 예. 누가 잘랐냐면 인간이 잘랐습니다. 예, 인간이 잘랐어요. 예, 자 이런 모습이 있었겠죠. 슈잔의 얼굴이. 자 오늘날에도 그래서 이제 대체 마네가 왜 이딴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에요. 마네는 여기에 대해서 예, 변명도 하지 않고 그리고 더 나쁜 건데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드가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얼마 동안 연락을 끊었는데 그래도 이제 마네랑 절교를 할 수는 없어가지고 드가가 그냥 하해와 같은 넓은 마음에 모든 걸 이해하기로 예, 그렇게 하고 어영부영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마네가 했던 이런 짓이 어쩌면 마네가 은연중에 밑바닥에 갖고 있었던 자기 부인에 대한 강박이 충동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약간 거창하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예, 온갖 해석이 난무하지만 아무튼 마네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 고약한 짓은 얼마나 어쨌든 그 성질 더러운 드가가 마네하고 절교를 할 수는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는 이야기랑 엮이면 참 약간 흥미롭게 연결이 되는데 뭐냐면 앞서 이제 우리가 마네의 이 그림을 봤잖아요. 예, 막시밀리안 처형. 예. 마네는 그림을 이제 하나만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여러 번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유명한 버전인데 이제 만하임에 있는 버전이고요. 이보다 조금 덜 유명한 버전이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버전입니다. 근데 그림의 상태가 좀 이상하죠? 잘렸죠? 예. 마네는 불행하게도 나이 50이 넘어서, 50이 넘자마자 죽었습니다. 예, 빨리 죽었죠. 예. 친구 드가는 80 넘어서까지 살았거든요. 예. 근데 마네가 죽고 나서 이제 살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그림을 팔려고 했는데, 자, 그러니까 이 남자, 얘가, 레옹, 얘가 팔려고 했는데, 얘가 참 짧은 생각에 그림을 좀 자르면 좀 팔기가 쉬울 것 같아가지고, 그림을 잘라서 팔려고 팔았어요. 예. 예. 그림을 잘라서 팔았습니다. 예. 그랬는데, 드가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림을 다 모아가지고 수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이죠. 예. 마네는 드가의 그림을 잘랐는데, 드가는 마네의 잘린 그림을 찾아서 수습을 했습니다. 예, 보면은, 예.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질투와 경쟁심으로 가득한 예술가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이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